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조블리입니다. 오늘은요, 구독자분께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른 클립을 다시 붙일 순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꿀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똥손에서 금손되는 조블리의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로에서요, 컨트롤 K를 누르면 이렇게 클립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클립을 잘라볼게요. 컨트롤 K를 누르면서요. 이렇게 클립을 자르고 다시 이 클립과 클립 사이를 붙이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뭐 컨트롤 Z, 실행 취소를 여러 번 누르면 다시 붙일 순 있겠지만 이것만 붙이고 싶은데 그 전개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Z를 되돌리는 거는 컨트롤 Shift Z입니다. 제가 컨트롤 Shift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컨트롤 Z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작업을 많이 했다면 컨트롤 Z는 아마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자른 클립을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렌치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관통 편집물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클립과 클립 사이에 하얀 나비 모양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요, 클립 그 경계면이죠. 거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관통 편집물 연결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면 짜잔! 이렇게 잘려진 클립이 다시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붙겠죠. 이 방법 말고 제가 빠르게 단축키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린 경계면을 클릭하시고요. 우리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한 번에 합쳐지죠. 이번에는 딜리트를 눌러볼까요?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관통 편집물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다시 관통 편집물 표시를 끌게요. 네, 제가 다시 컨트롤 K로 클립을 자를게요. 클립을 자르고 나서 이번에는 좀컷 편집을 해볼게요. 그래서 컷 편집을 한다고 줄이고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딜리트 눌러서 공백 삭제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누르고 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를 누르면 합쳐진다 했지 해놓고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클릭하고 딜리트해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다시 여기 렌치 아이콘 눌러서 관통 편집물 표시를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여기 컷과 컷 사이에 잘리긴 했지만 하얀 나비 모양 아이콘이 없죠. 클립을 자르고 나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비 모양 아이콘이 보이지만 클립을 자르고 나서요. 1프레임이라도 클립을 트리밍, 클립을 편집했다면 이 나비 모양이 사라져요. 보세요. 바로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 1프레임이라도 내가 컷 편집을 했다 하시면 관통 편집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립과 클립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원본 상태, 그냥 자르기만 한 상태에서만 관통 편집물 연결이 되고 나머지 1프레임이라도 트리밍 했다면 그거는 클립이 합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 다 편집해 놓은 컷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한 번에 합칠 순 없나요? 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것처럼요. 이미 편집한 컷이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개의 클립을 하나로 합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방법은 내가 합치고 싶은 클립을 전체 선택합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중첩. 중첩을 누르면 이름을 적으라고 나오거든요. 이름이나 적어 두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요. 이네 개의 클립이었던 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로 합쳐지면서 초록색 클립으로 되거든요. 이제는 클립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클릭하고 효과 컨트롤에서 비율 조정을 하거나 뭐 위치를 이렇게 옮기면 이네 개의 클립이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죠. 이 합친 원본 영상은 어디서 확인하냐? 바로 이 중첩된 클립을요, 더블 클릭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원본 영상은 또 여기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살아 있는 거고, 다시 상위 시퀀스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여러 개의 클립 같은 경우는 중첩을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나는 그냥 원본 영상을 그냥 자르기만 하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이러면 이 관통 편집물 연결로 쉽게 클립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꿀팁 강좌 도움 되셨나요? 이렇게 깨알 같은 꿀팁을 모아둔 책한 권이 출간되었다고 하죠. 네, 바로 유튜브 영상 편집을 위한 프리미어 프로. 지은이, 네, 조블리.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의 77페이지를 보면 자른 클립을 다시 붙이는 관통 편집물 연결이라고 해서 제가 이미 책에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금소 편집 팁에는 같은 컨트롤 K라도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쭉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정말 다양한 꿀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교보문고 사이트나 다른 서점 사이트에 가보시면 미리 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시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거든요. 구경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요, 1월 17일 날 출간을 해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서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아직 이 책에 대해서 실물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실물을 받아보게 된다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로 지금 책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구매하시면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초 정도에 실물로 책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약 판매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 예약 판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 책에서 제 책을 찾아보면 이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예약 판매로 구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은 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짤막한 강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